오늘 맛있는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재빈이 읽기 연습. Thursday 오늘은 목요일이다. Today is Thursday. 어? 오늘은 목요일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요? 무슨 요일이니? 이렇게 묻겠죠.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ay today? 아, what day is today? 오케이. 여기만 읽어보세요. 예. 읽어보라고. Today is it. 오케이.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it today? 오케이. Today 안만 길어봤자. 뭔데? 남자예요? 아니요. 여자입니까? It. 여자, 여럿입니까? 아니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만 읽어보세요. 여기만 읽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ay is 아니? 뭐지? What day is today? What day is today? 했더니 Today is Thursday. 오케이. 뭐라고 묻고 답한다고요? What day is today? What day is today? Thursday.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저 선생님 설명할 시간 안 주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달리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부동사 i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의 뜻은 나는 가는 중이다. 스페셜 아니 특별한 슈퍼마켓에. 오케이. 그래서 to a special supermarke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요거는 요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인데 앞에다가 to를 붙이니까 어디 어디를 향하여 어디 어디로 란 뜻에 어디가 됐으니까 우리말 질문 넌 어디로 너는 가는 중이니?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er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going? 뭐 틀렸는데요? 어디가 what이었나? 아, when are you going? when이었나 어디가? wher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했더니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한다고요? when are you going? 또 틀리네. 아, where Are Where are you going? 이거 학교에서 무지하게 옛날에 하지 않았냐? 이젠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젠 안 하니까 또 몰라도 됩니까? 아니요. 응? 까먹었네요. 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했더니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or. 오케이. 좀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할 기회가 또 와요. 그렇죠? 분명히 내가 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Be going to라 그러죠? 네. 오케이. 계속해서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의 뜻은? 나는 찾고 있다. 새로운 남친을. 오케이. A new boyfrien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누구를 너는 찾고 있니? 근데 왜 새로운 남친을 슈퍼마켓에서 찾아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에 그냥 슈퍼마켓이라 그랬어? 어떤 슈퍼마켓이라 그랬어? 왜 특별한 스페셜 슈퍼마켓이라고 했잖아. 슈퍼마켓이 미팅 자리도 아니고 무슨 오케이. 그런 곳이 있대요. 세계에 이 넓은 세상에 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컨셉으로 만든 슈퍼마켓이 있답니다. 우와, 오케이. 영어 표현? Who are you?
for 그분.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looking for? 했더니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뭐라고 묻고 답한다고요? Who are you looking for? Who are you looking for? 했더니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or. 오케이. Look for는 무슨 뜻이야? Look for요? Look for. 찾다인데 look이 하다시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오케이. 그래서 looking for는 무슨 뜻이 될 수도 있었고 무슨 뜻이 될 수도 있었다. 찾는 중이에 찾는 것. 여기서는 찾는 중. 찾는 중인 찾다 look for가 looking ing 붙여서 찾는 중인 되면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뀌었어? 어떤 시로 바뀌었으니까 be 동사랑 같이. 에? 어떤 시랑 이런. 찾는 것 일대 이름시 여기서 찾는 중이니까 어떤 시고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같이 문장을 만들고 있네요. 오케이. 네. 계속해서 So I pick up a purple basket. So I pick up a purple basket. 다른 색깔 basket도 있는데 그래서 오케이. 하필이면 purple basket을 집는데요. 무슨 요일날 무슨 바구니를 들고 있으면 나는 여기에 장보러 온 게 아니고 딴 거 하러 왔다는 사인인 모양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스페셜 슈퍼마켓인 것 같아. 그런 거 읽으면서 못 느꼈어요? 못 느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있는 것 자체부터가 이상하지 않나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집어든다 보라색 바구니를. 오케이. 그래서 이거 좀 바꿔주면 위에 방금 했던 말하고 연관지어서 위가 어디? 뭐뭐 할 예정이다요? 아니요. 그래서 대신에 네. 이 두 문장 같이 읽어봐.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so I pick up a purple basket. 이잖아. 그러니까 so 이 뜻 말고 이거 말고 뭐라고 써도 상관없어. 네.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해 달라고요. And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나요? 네.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둔다 아닌가요? 아닌가요? 예. 오케이. 그러면 so도 저렇게 바꿔주세요. I look for a new boyfriend and I am look for a new boyfriend. 이렇게? 뭔가 빠졌는데요. 접시가 뭐 있었더라. 아하. Because. 그 얘는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바꿔?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도대체 뭐야? 응? Looking for. 오케이. 그래서는 뭐 대신 왔다? Because I looking for a new boyfriend. 이번엔 I looking for가 돼버리네. Okay. I am looking for. 그래서는 뭐 대신 왔다고요?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계속하세요. I pick up a purple basket.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 pick up a purple basket.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럼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왜 너는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든냐? 그렇게 할래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 뭐. 아니요.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우리는 끊어있기 순서대로 하지 않나요? 됐니? 보라색 바구니를.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are you pick up basket. 어디가 틀려갈게? 어디요? 뭐 어쩔까? 집어들다 Why do? 아니 뭐뭐뭐뭐 두 이상한데
픽업의 뜻이 뭔데? 집어들다. 그 다음 내가 무슨 뭐 물어볼 것 같아? 하다시 두. 그래서? Why do you pick up a purple basket? 무슨 are you pick up이야? Are you pick up? 어? 묻고 답하는 말은 같은 세 가지 방법, 문장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쓰지 않냐? 예. 응.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you pick up a purple basket? Why do you pick up a purple basket? 했더니? Because I a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 pick up a purple basket.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A purple baske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Then I walk around. Then I walk around. 의 뜻은? 그런 다음 나는 돌아다닌다. 오케이. 자, 아까 소 한테 그거 했듯이 이것도 해볼까요? 그런 다음은 뭐든지 뭘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앞에 말하고 연결 지어서 생각하면 되겠네요. 우리 말로.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든 다음. 그렇지. 아우 똑똑해요. 그러면 얘도 영어로 바꿔주면. I pick up a purple basket. I'm up to tennis. Okay. 그렇죠. 이거는 내가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든 다죠. 다다 떼고 예. 뭐뭐 한 다음이란 말로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게 뭐죠? Then I pick up a purple basket. 아하. Okay. After. Okay. 그래서 그런 다음이란 말은 뭐 대신 왔다?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 계속 가야지. I walk around.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 I walk around. 내가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든 다음에 나는 걸어서 돌아다닙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내가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든 다음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줘 여섯 가지. 내가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넣은 다음에 무엇 그럽니까? 아 언제? 오케이. 우리말 질문과 대답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언제 너는 돌아다니니? 그랬더니 내가 보라색 바구니를 집어넣은 다음 나는 돌아다닌다 잖아요. 네. 그래서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은 when에 대한 대답이 돼요. 네. 오케이. 그럼 이제 너는 언제 돌아다녀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o you walk around? when do you walk around? 라고 물으면 되겠네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 you walk around?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 I walk around. When do you walk around? After I pick up a purple basket, I walk around.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무슨 요일날 어디 가서 어떻게 하고 그런 다음 뭐 하면 그게 무슨 표시다? 목요일날 스페셜 슈퍼마켓 가서 보라색 바구니를 들고 돌아다니면 나는 쇼핑하러 온 게 아니다. 예.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슈퍼마켓이 아니고 특별시 스페셜 슈퍼마켓이다. 오케이. 이상한 곳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Oh, I find a nice man. Oh, I find a nice man. 뭐 간단한 뜻이죠? 오, 나는 발견했다. 좋은 남자를. 오케이. A nice ma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오케이. 그러니까 오는 없다 치면 상관없겠죠. 그래서 a nice ma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이번엔 바로 영어로 해볼까요? a nice ma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o do you? I'm 것 같은데요. do you가 왜 나오지? find 찾았다. find 찾았다. do you 맞는 것 같은데요.
Who do you find?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o you find? 했더니 I find a nice man.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여기서 누가 다는 내가 찾았다지. 네. Who do you find? I find a nice man. 오케이, 계속해서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오케이, 다 갖췄네.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이것만 갖추면 되겠네 이제. 그래서 인상만 들어오면 되겠네. 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고 그리고 날씬하다. 오케이. 되겠네. Tall, handsome, and thi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Tall. 무슨 씨야? 어찌? 아니. Tall 뜻이 뭔데? Tall. 키가 큰. Handsome. Handsome은 뜻이 뭐야? 잘생긴. 어떤? Thin. 얇은 어떤? 그러면 당연히 이건 제일 쉬운 거 아니야? 어떤 시요? 그러니까 어떤 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시? 어떻냐고요? 그는 어떻니?라고 묻겠네. 그는 어떻니? 그는 어떻니? 키 크고 잘생기고 날씬해. 그는 어떻니? 영어 표현? How is h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he? How is he? 했더니?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is.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 like him. 뭐 간단한 뜻이죠? 나는 그를 좋아한다. 오케이. 왜 he가 아니고 him이죠? 목적격이 와야 될 자리니까. 예. 누가 다를 만들 때는 주어 자리라는데 주어 자리엔 he지만 목적어 자리, 대상이 될 때는 목적어 자리엔 목적격 him이 와야 되겠고요. 예. 참고로 그러면 그 의는 뭐야? 그의 책 뭐라고 할 때 그렇지 his지. 이걸 보곤 소유격이라 합니다. 히스를 보곤. 오케이. 자, 드디어 나왔다. 이거 볼까요? I'm going to talk to him. I'm going to talk to him. 의 뜻은? 나는 그에게 말을 걸러 갈 예정이. 틀렸는데요? I a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오케이. 여기까지 똑같네. 그치? 예.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그 뒤에 있네. 나는 가는 중이다. 톡 투 힘 무슨 뜻이야? 그에게 말을 걸 그에게 말을 걸다 줘. 예. 토크 무슨 씨야? 말을 걸다. 그럼 무슨 씨야? 하다 씨. 오케이. Because he has to provide the ill from a hard region. 어, 스페셜 슈퍼마켓은 안만 길어봤자? It. 얘는 안만 길어봤자? 하다 쉬니까 대장 두로 바꿨으면 되겠네. It. 그럼 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네. 어? 이렇게 합쳐서 어디로 그거 대개로 투스쿨 한번 뜨셔. 투스쿨 학교 가는 중 학교로 라는 뜻이죠. 네.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근데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왔을 때는 이거는 가다 라는 뜻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진다니까요. 네. 어? 그냥 뭐뭐 할 talk to him 할 예정이다라는 뜻이라고요. 가는 거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예. 어 여기에 얘는 가다가 가는 중이 된 게 맞아. 예. 왜냐하면 뒤에 하다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얘는 가다가 가는 중이 될 수가 없어. 왜? 하다시가 있어. 예. 그래서 얘는 그냥 뭐뭐 뒤에 나오는 하다시를 할 예정이다라는 뜻이지. 가다 이게 고가 가다라고 해서 어 이것도 뭐 갈 예정이다 뭐 갈 것이다 어 말로 말 걸러 갈 것이다 하면 안 된다고요. 네. Talk to him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라고요. 네. 그래서 be going to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있으면 하다시가 있으면 뭐뭐 할 예정이다고요. 뒤에 이름씨가 오면 어떤 것에게로 가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된다고요.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너 학교에서 분명히 이거 배웠어. 뭐요? What are you going to do? 이거 보세요. What are you going to do?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네요. 무슨 뜻이야? 나는 어디로 가는 중이니? 아 그래요?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읽어볼까요? Where are you going? 이거 무슨 뜻이야? 어디로 가는 중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분명히 내가 아까 전에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나오면 이라고 얘기했어. 어? 그러면 가다란 뜻하고 아무 관계 없이 가는 중이다. 또 저런다. 가다란 뜻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아, 네. 어? 이 뜻이라니까요. 네. 그러면 무엇을 두의 뜻이 뭐야? 그러면 무엇을 너는 할 예정이니? 할 예정이니 계획 묶기라고 학교에서 배웠어. 언제 배웠지? 너는 무엇을 할 예정이니라고 물었더니 무엇을 할 계획이니라고 물었더니 난 그에게 말을 걸 계획이다 이러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넌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했더니 대답이? I'm going talking to him. 아, I'm going to talking to him.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I'm. Hey, 뭐라고 묻었더니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What are you going to do? I am going to talk to him. Hey, 뭐라고요? What are you going to do? I am going to talk to him. What are you going to do?가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무엇을 할 예정이니? 됐습니까? 가다 하고 아무 뜻이 없, 관계가 없어졌어. 왜? 얘 때문에 be going to 뒤에 하다 씨가 왔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한 이것도 이거는 이제 본문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응용편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What are you going to eat? 이게 뭔 뜻일까? 무엇을 먹을 예정이니? 알겠습니까? 가다 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be going to 뒤에 하다 씨가 왔기 때문에. 네. 없다. 오케이. 그래서 Today I found my new boyfriend. 예, 뜻은 오늘 나는 발견했다. 나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오케이. my new boyfrien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 다음에 to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오늘 무슨 요일이지? 금요일. 아 금요일이야? 이 글 속에서 갑자기 어? 글 가지고 공부하다가 갑자기 오늘 얘기하냐? 목요일. 어이구 진짜. My new boyfriend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말 질문 만들기. 누구를 너는 찾았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찾았다 하다보니까 do you found today? 오케이. 단어 할 때 단어를 열심히 안 했나봐요. found 아 find found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find에 did 들어가서 found 됐어요. 그거 왜 그런 짓 하는데? 과거에 한 행동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하다시를 과거 형태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who do you found가 아니고 뭐? who did you found today? 아 그래? 자, found가 find 속에 did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did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 find 얘기야? find가 돼요. 오케이. 제 기억력이 안 좋네요. 오케이.
did you find today?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id you find today? Who did you find today? 했더니 Today I found my new girlfrien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디드가 뭐였죠? 디드가 양념시였나요? 하다시 디드 두 더즈는 현재 얘기할 때 쓰는 거고 하다시 중에서 네. 디드가 들어가면 네. 과거에 한 행동을 표현할 때 쓴다.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애썼습니다. 옛날에 배웠던 거 그래도 많이 안 꺼먹었네요. 오케이. 수고했어요.